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오늘 보여 드릴 제품은 모볼스 CCTV 세트입니다. 세트 제품이라서 구성품이 좀 많은데 총 3박스가 배송됩니다. 기본 카메라 구성품은 4가지가 제공됩니다. 다양한 카메라 옵션이 있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은 500만 화소를 녹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전면에는 렌즈와 마이크, 조각 센서 등 다양한 라이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방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카메라 방향은 좌우는 355도, 상하는 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. 카메라 하단에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을 수 있어서 녹화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에는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양방향으로 음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안테나는 이렇게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, 기본 케이블에는 파워 버튼, 랜단자, 리셋 버튼까지 3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어댑터는 넉넉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3m로 제작되어 있습니다.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와 유선 랜 케이블 연결 시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수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물론 전원 버튼도 커버를 닫으면 방수가 가능하고, 이렇게 연결하면 랜 케이블도 방수가 가능합니다. 여러 종류의 세트가 있었지만 저는 카메라 6개가 들어있는 세트를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박스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요, 이거는 컴퓨터같이 설정 변경과 녹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후면을 보시면 각종 연결 단자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, 랜 케이블과 HDMI, 전원 어댑터와 마우스가 제공됩니다. 케이블들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고, 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. 부팅을 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한국어도 지원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모든 것이 한국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추후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언어나 시간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는 전원이 연결되면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. 이렇게 연결되면 바로 카메라를 인식해서 작동할 수 있고, 랜 케이블은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전원만 연결했는데도 와이파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 두 개에 전원을 연결했는데 바로 인식해서 두 개의 화면이 출력되었습니다. 이제 실제로 사용할 곳에 카메라 설치를 진행했습니다. 이렇게 바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 반면에 콘센트가 먼 곳도 있어서 케이블을 절단해서 연장했습니다. 저는 RJ45 랜 케이블을 이용해 5m 정도를 더 연장했습니다. 이게 설치할 공간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약 700평 정도 될 정도로 큰 곳입니다. 가장 멀리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무선으로 출력이 가능했습니다. 거리를 측정해보니 약 30m도 넘고, 사무실은 샌드위치 판넬 내부에 있는데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.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6개 카메라 모드를 연결해봤습니다. 카메라 순서는 추후에도 간편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. 옵션에서 자동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, 이 제품에는 각각의 카메라에서 무선 연결을 증폭할 수 있는 캐스케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에 본체가 있는데도 무선으로 카메라 연결이 가능했습니다. 만일에 급박한 상황에서 설치된 카메라에서 경보를 줄 수 있는 경보기도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카메라에서 사이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. 카메라 설치 후에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추적 기능도 가능해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녹화물의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녹화물을 추적합니다. 그리고 추적을 하다가 녹화물이 사라지면 원래 감시하던 각도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. 스피커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도 가능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설치하려고 했던 모든 구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CCTV는 넓은 각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설치했습니다. 빛이 없는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, 야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LED를 통해 카메라가 있다고 경고를 줄 수 있고, 센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설치하려던 모든 각도로 설치를 완료해서 동선을 체크해봤습니다. 자동모드로 설정해놓으면 야간에 움직임 감지에 따라 모드가 변경되고, 촬영 후 자동으로 적외선 모드로 진입합니다. 자동모드나 적외선 모드 등 설치한 곳에 따라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전용 앱을 지원해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. 휴대폰을 통해 어디서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 각도 등 옵션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용 앱에서 움직임 감지 옵션을 켜놓으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을 통해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알람을 눌렀을 때 시간만 안내해준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. 휴대폰에서도 6개 카메라 모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카메라마다 신호 상태와 전송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 녹화된 시간이나 날짜를 검색해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움직임이 감지된 구간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서 간편하게 영상을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넉넉하게 녹화할 수 있도록 사테라 제품을 구매했는데 약 하루 정도 후에 확인해보니 하루에 17.8GB 정도를 사용했습니다. 물론 시간을 검색해 USB 메모리에 영상을 복사할 수 있고 속도는 느리지만 휴대폰에서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실제 녹화된 영상의 원문 파일입니다. 이렇게 영상과 음성을 함께 녹음할 수 있어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빛이 없어도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실시간 화면이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매월 정액제로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꽤 규모가 큰 공장에 설치했는데요. 유선 랜 케이블 없이 전원 어댑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